JTBC 앵커 출신 정치평론하고 있는 박성태 씨, 윤석열 탄핵 쪽으로 이제 길을 잡았더구만요. 윤석열 탄핵 쪽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장성철이는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은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교정을 해서 박근혜 탄핵당하는 상황처럼 윤석열도 탄핵당하면 안 된다. 이번에 윤석열까지 탄핵당하면 우리나라의 정통 보수 세력은 괴멸할 거다. 어떻게든 윤석열 탄핵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신 차려라. 이런 쪽의 이야기죠. 이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철이가 합리적 이야기를 하는 것의 마지막 귀착점은 보수 정권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뒤에 이야기는 빼놔놓고 앞 이야기만 봐도 괜찮아요. 앞 이야기만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새겨 들을 능력이 있는 분들이어서, 야, 그 사이에 100명이나 빠져나갔네? 아이, 너무 하시는데. 1부보다 2부가 더 재미있는 전상훈 TV를 외면을 하시고 먼저 가신 분들은 1분도 못 가서 발병 나실 겁니다. 빨리들 돌아오세요. 빨리들 돌아오세요. 우리 멀로TV님 같은 분들도 빠져나가면 안 되죠. 전상훈이 이제 일주일 넘는 감기 상황을 이제 거의 극복한 상태에서 코맹맹이 소리만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회복을 했습니다. 다 회복을 했습니다. 눈 부릅뜨고 있는. 오늘 제가 한국 현대사의 군사 쿠데타로서의 비상계엄, 독재자들의 계엄 시도에 대한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는 뭐 포인트가 아니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국갤럽을 시발로 해서 우리나라의 유수의 여론조사 회사들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계속 급락하고 있는 사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라미터로 유명한 리얼미터도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30%대 이하의 지지율로 떡락을 했고, 한국갤럽은 이번 지난 금요일에 23%로 올해 최저치, 총선 직후에 23%와 쌍벽을 이루는 23%를 기록했습니다. 관건은 이번 주 금요일의 여론조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정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민심으로 가게 될지, 특히 응급실에 가지 마라, 응급실에 오지 마라, 양보해라, 노인네들 집안에 처박혀 있거라 했는 것에서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50% 지지율마저 70대 사이에서 무너진 윤석열 정권이 과연 70대 지지율에서 계속 하락 추세에 놓이게 될지 아니면 상승 추세로 다시 반전하게 될지가 관전의 포인트입니다. 이 관전의 포인트에 윤석열 하락 추세를 부추기는 것의 핵심 요인은 당연히 의료 대란 사태입니다. 지금 각 언론사들이 연이어서 보도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 그로 인한 사망 또는 불편함, 고통스러움, 이 르포 기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언론사들이 연이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지지율 등락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율을
떠받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상승 모멘텀.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이 떡락할 때마다 상승 모멘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이 늘 했던 짓이에요. 상승 모멘텀을 윤석열 정권은 뭘로 잡았느냐? 이재명 민주당 야권에 대한 검찰 수사 또는 도덕성 공격. 철진한 이야기이지만 반국가 세력 드립, 선동, 정치 선동 세력 드립, 괴담 유포 세력 드립 등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야권의 지도자나 야권 세력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세를 계속 응집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은 이번 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10%대 지지율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상승의 모멘텀을 뭘로 잡고 있느냐? 상승의 모멘텀을 뭘로 잡고 있느냐? 뭘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윤석열 정권 측에서 지금 제일 크게 프로파간다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령 추석 시즌에 군의관 300명 동원해서 의료를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게 프로파간다의 핵심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망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버티는 힘이죠. 상승의 모멘텀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지금 문재인을 메인으로 잡아서 때림으로써 상승의 모멘텀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23% 지지율을 떠받치는 힘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 그리고 문재인 일가와 임종석 비서실장, 즉 정권 인사를 담당했던 임종석 비서실장, 다음에 검정을 담당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인사수석, 여자 인사수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소가 지금 입건까지 되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까지 되었어요. 이걸로 하고 있고 이게 메인 공격 방향이고 또 하나의 공격 방향이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이재명은 늘 때리는 건데 이재명은 메뉴를 바꾸면서 때리고 있죠. 뭘로 때리고 있습니까? 조금 전 1부 내내 이야기했던 계엄 괴담. 계엄 괴담. 계엄 선동하는 이재명이라는 걸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스트림은 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특히 타지마할, 특히 5천만원, 특히 5천만원, 이걸 갖고 때려서 추석 전 지지율이 10%대로 대폭락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사실상 심리적 탄핵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 여론조사상에서 심리적 탄핵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잘 경영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통상적인 민주정부, 공화국의 정부하고는 전혀 캐릭터가 다른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유일한 것은 뭐냐? 어차피 나는 대통령이고 대통령 권력을 무한 권력으로 확보하고 있고 여기서 지지율이 낮든 높든지 간에 막판대에서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 때까지 끌고 가서 문재인, 이재명 조국 세력의 악마화를 통해서 5대5의 구도를 만들어내면
어떻게든 정권이 연장되거나 재창출될 수도 있다. 거기에다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지율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윤석열의 공작, 문재인에 대한 공세의 공작의 수준. 그게 국민 여론에서 윤석열 지지자들 70대, 다음에 주부층, 영남권, 여기에, 어떻게 먹히는지 한번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장담하기는 어렵고,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내일까지 또 이슈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측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지, 혁신당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격을 가하는지, 그것도 보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인데, 일단 이번 주 일요일 8일에 이재명 대표가 양산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는 계획. 즉, 문재인 이재명 문명연대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문명연대. 공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 가서 만나는 문명연대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배은망덕한 정치 공작 수사, 정적 표적 수사, 정치 보복 수사 등등, 다음에 김건희 에 대한 물타기 수사 등등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명연대 두 사람이 만나는 여론의 흡입력보다 더큰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폭정, 학정, 잘못된 정책의 운영, 여기에 대해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오늘도 검찰총장 청문회가 있었고 타격감 별로 없이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국방부 장관 청문회도 타격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응? 타격감이 별로 없었어요. 다음에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제가 쭉 훑어본 느낌으로는 타격감이 별로 없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김문수에 대해서는 워낙 김문수가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타격감이 제법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어제의 국방장관 청문회, 오늘의 검찰총장 청문회, 특히 오늘 검찰총장 청문회는 좀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차라리 계엄 문제를 가지고서 타격감이 좀 있었다고 볼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타격감이 없었어요. 뭐 특종도 있었던 게 아니고. 내일 헌법재판소장 안창호라는 자, 이거 뭐좀 재밌긴 할 겁니다. 안창호라는 자가 진짜 황당한 자라는 거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고 헌법재판관인데, 헌법재판관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 해보겠다고 응모까지 했다는 자 아닙니까? 참 황당한 자인데요. 게다가 뭐 성향 자체로서 극우 태극기 부대 수준이고, 그래서 안창호라는 자 청문회는 김문수나 이진숙 청문회 같은 좀 센세이션이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포인트가 지금 우리 야권 진영 전체 국민들이 제일 크게 현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병 특검 문제나 김건희 특검 문제
등 우리에게 유리한 그라운드의 이슈가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박정훈 대령이 내일 저기 출정하나요? 오늘 했는 건가? 맞죠? 오늘 했죠? 네, 오늘 했습니다. 네, 오늘 했어요. 오늘 박정훈 대령의 7차 공판에 군 검찰 측 증인으로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 박진희 육군 소장, 이종섭 국방장관 당시에 군사보좌관, 즉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박진희라는 자가 나와서, 현재는 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박진희라는 자가 나와서 군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다음에 이종섭이 출전을 했죠. 이종섭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종섭이 출전을 해서 최상병 사건의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었다라고 다시 또 검찰, 군 검찰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밝혔습니다. 이종섭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02-800-7070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2분 48초간 통화를 했고, 통화 직후에 김계환 해병사령관에게 전화해서 해병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았던 김계환이 박정훈 대령을 불러서 국방장관으로부터 들었던 통화 내역을 설명을 하면서 대통령의 경로설, 쾅쾅쾅쾅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첩 보류하면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상의를 하니까 박정훈 대령이 그러다가는 사령관님이나 저나 국방장관이나 다 모가지가 다 날아갑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첩해야 됩니다. 그걸 갖고 1박 2일 동안 버텼던 사건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박 대령의 변호인이 이종섭에 대해서 어떻게 증인 신문을 했느냐 하면은, 이종섭이 작년 8월 1일 오전 10시 39분 김계환 해병사령관이 박진희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급 제대의 건에 대한 관련자 변경 시 직권 남용 권리 방해에 해당한다 라고 보냈다고 확인을 했고, 이 말은 김계환 해병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이야기했는 거네요.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상급 제대의 건에 대한 관련자 변경 시 직권남용 권리방해에 해당한다. 이게 우리 해병수사단의 결론이고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국방장관의 비서실장적인 군사보좌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여기에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하고 지휘 책임 관리 인원은 징계로 검토해 달라. 이 말은 뭐냐? 확실한 혐의자는 대대장들, 포병 7대대장, 포병 11대대장 등그 이하는 수사 의뢰, 이첩을 하되 지휘 책임 관리 인원, 임성근 사단장, 다음에 해병 여단장은 징계로 검토해 달라라고 이렇게 박진희 보좌관이 텔레그램 답신을 보낸 거죠. 이것만으로도
윤석열 정권과 이종섭 장관,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해병사령관을 매개로 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내린 지시가 불법 지시, 수사 외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진희가 정언에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리 인연은 징계라는 발언은 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로서 수사 외압은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뭐 알아서들 판단을 해주시겠지, 재판장이. 벌써 1년이 넘게 되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정확하게 진실을 꿰뚫고 있고 제가 이 기사를 처음 보는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바로바로 제가 해설을 해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관심이 높은 사안이긴 한데 이게 대대적인 영향력은 높지 않은 사안으로 지금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윤석열의 하락곡선을 부추기는 의료대란, 그리고 윤석열의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던 포괄적 태도, 이게 마이너스 요인. 윤석열이 문재인과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물고 늘어지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상승 모멘텀. 이 두 개가 어떻게 기량작용을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대가 무너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0%대가 무너지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여전히 아직도 윤석열에 대해서 죽었다 깨나도 윤석열을 외치고 있는 70대와 다음에 주부 여성층, 중년 이상의 주부 여성층, 그리고 영남 지역의 여론 등을 감안해 봤을 때 20%대가 붕괴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일종의 나름대로는 비관적 전망을 해드립니다.